똥을 먹었는데 소문이 안 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지. 그럼 제가 똥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준비됐어요? 왜? 뭐? 똥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뉴스 나게 돼? 먹었는데 아무도 모르기. 저 선생님, 저 그런 소리 할까 나갔을까? 어려운데요? 시뮬레이션 해보면 되잖아요. 제가 똥을 안 먹었어요. 근데 막 누가 아딱 봐도 지성이죠. 아 김정 똥 먹었어. 아 상관없어요. It doesn't matter. 왜? 왜냐? 항상 그렇거든요. 와, 전화 안 먹었는데 뉴스 나기. 그게 낫겠네요. 홍보 효과도 있고. 안 먹었는데 뉴스 나기 하겠습니다. 갑자기 진짜 이거 뉴스 나는 거 아니야? 올려놓은 유정 똥 먹은 걸로 밝혀져 이렇게. 전자로 가겠습니다. 전자로 가서 네. 사람들의 오해 푸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뉴스 나기. 다음 주에 네. 제가 동아일보에 제보하도록 이슈예요, 이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든지 이게 다 관심이라고요, 그런 게. 네. 진실이 중요한 거죠.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똥을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소문나기로 하겠습니다. 8만 대장경 읽기 대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기. 와, 제가 대장 내시경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죠. 대장 내시경 8만 번이면 거의 대장이 없어진 줄 뚫리. 검사님이야. 그래도 좋은 말씀이니까 너무 좋다. 그래도 제가 이걸 다 읽고 나면 깨닫는 게 많겠지. 네. 대장 내시경 8만 번. 네. 시뮬레이션 가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8만 번을 해버리면 네. 이게 쫄았잖아요. 저는 8만 대장경 읽겠습니다. 저도 8만 대장경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8만 대장경 읽기를 선택하겠습니다. 8만 대장경판에 읽겠습니다. 와, 그러면은 저 다음 주에 독서과 네, 규빈 씨와 네. 함께 8만 대장경 뭐 읽으러 이렇게 행사로 떠나겠습니다.